가이드의 장점이요? 돈도 꽤 벌고 상사 스트레스도 없고 휴가도 자유롭게 쓸 수 있죠. 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가이드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편은 실망하신 분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저는 해외에서 현지 가이드도 해보고 한국에서 한국분들 가이드도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외국인 패키지 투어를 하고 있죠. 정식 명칭은 중국어 관광 통역 안내사. 나름 사자로 끝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이드의 장점에 대해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 회사 일이 마음에 안 들면 당장 때려쳐도 아무 상관 없다. 가이드라는 직업은 프리랜서예요. 즉, 일정한 직장이나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자유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는 사람들을 뜻하죠. 저는 여러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이때까지 회사를 꽤 많이 옮겼는데요.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에서도 일을 해보고 또 다른 나라 사람을 가이드해보고 싶어서 대만, 싱가포르 혹은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하는 회사도 들어가 봤어요. 물론 이미 일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만둔다고 하는 건 노매너지만 미리 말한다면 사실 비교적 자유롭게 회사를 옮길 수가 있죠. 하지만 소속감을 갖고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야 아무래도 더욱 좋은 조건에 일을 주고 비수기 시즌도 남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할 기회가 주어지죠. 성수기 때는 가이드가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이드가 모자라지만 비수기 때는 일이 없으면 손가락을 빨아야 하거든요. 가이드는 월급이 없고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언어 능력이 향상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을 외국인과 생활을 해요. 그분들과 한국어로 소통하겠어요? 일본인이면 일본어, 중국계면 중국어로 하루 종일 소통하기 때문에 언어가 안 늘래야 안 늘 수가 없어요. 제가 한창 바쁠 때가 13년도에서 16년도였거든요. 그때는 뭐 1년에 365일 중에서 320일은 일한 것 같아요. 신기록이 72일 연속인가? 물론 그때 몸이 좀 상하긴 했어요. 그래도 통장을 보면서 위안을 했죠. 저도 초반에는 중국어를 막 엄청 잘하진 않았어요. 손님과 대화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몰래 사전 찾아보고 혹은 손님에게 물어보는 식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사전 찾는 비율이 줄어들더라고요. 즉, 나도 모르게 중국어 실력이 늘고 있다는 걸 느꼈죠. 회화라는 게 하루 종일 책만 본다고 느는 게 아니에요. 원어민과 대화를 하면서 실전 대화를 해야 확실히 늘죠. 즉, 저는 돈 벌면서 언어를 배운 거예요. 자, 그럼 장점 세 번째, 이보다 뿌듯할 순 없다. 저는 제 직업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요. 왜냐고요? 외국인분들이 한국에 놀러와서 처음으로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쵸, 바로 저예요. 저에게 많은 걸 의지하며 제가 하는 말을 믿고 따르죠.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 그리고 각종 관광지의 아름다운 설명을 설명해 드릴 때 손님들이 한국 너무 멋지다, 이런 나라인 줄 몰랐다, 그리고 우리 가이드 말 너무 잘한다 라며 박수를 쳐줄 때의 그 뿌듯함, 손님들이 귀국할 때 공항에서 한국 또 오고 싶다, 다음엔 우리 가이드가 추천해 준 경주와 부산을 가보고 싶다, 근데 그때도 가이드 해줄 수 있나요? 라는 말을 들으면 이 며칠 동안 힘들었던 게 사르르르 녹으면서 집에 가는 길이 가뿐해집니다. 다음으로 장점 네 번째, 돈을 꽤 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이드는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구조이며 본인이 얼만큼 열심히 일을 했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집니다. 사실 모든 가이드가 수익은 다 다르며 버는 것도 천차만별이에요. 가이드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상단을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세요. 확실한 거는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면 수익은 꽤 큰 편이며 대기업 혹은 대기업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30일 일해서 1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팁을 빼먹을 수 없죠. 정말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는 또 팁에서 티가 나요. 어떤 가이드는 한 달 동안 팁을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가이드는 팁으로만 100만 원 이상 버는 가이드도 있어요. 참고로 제 신기록은 한 달에 팁 80만 원이에요. 자, 그럼 다섯 번째, 상사 스트레스가 없다. 와, 이거 엄청 크죠? 제 주변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러 가면 회사 상사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상사 욕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상사라는 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가이드 일은 평균적으로 4박 5일 투어가 가장 많은데요. 저희는 상사와 일을 하지 않아요. 일할 때는 그냥 내가 짱이에요. 물론 회사에 가면 OP분들과 사장님이 계시지만 한 달에 4번 보나? 그리고 우리는 완전 소속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부럽죠? 자, 그럼 마지막 여섯 번째,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패키지 여행은 성수기와 비수기 시즌이 있어요. 만약 비수기 시즌에 일을 쉬고 싶거나 해외여행을 가고 싶으면 어떡해요? 그냥 말하고 태국 파타야, 베트남 다낭 가면 돼요. 터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해외여행 많이 갈 때는 1년에 6번 가기도 했어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니에요. 비행기 값과 숙박비가 제일 쌀 때만 골라서 가는 거예요. 태국을 왕복 16만원에 갔다 왔으니 말 다 했죠? 개이득? 하지만 성수기 때 쉰다고 하는 건 회사의 예의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일을 빠지면 회사는 임시 가이드를 구해야 하고 남아있는 가이드가 죽어나거든요. 그럼 회사 사장님 입장에서 비수기 때 일이 많이 없으면 저한테 주려고 할까요? 아니죠. 저는 그냥 성수기 용도로만 쓰이게 될 거예요. 사실 이거 말고도 다른 장점도 많은데요. 가보지 않았던 여러 관광지를 가볼 수 있으며 지식도 쌓이고 비행기 마일리지도 쌓이고 외국인들과 친분도 쌓을 수 있는 아주 쌓을 게 많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가이드 하고 싶은 생각 드셨나요? 우리 가이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민간 외교관이다. 이 외국인들의 한국인 대표는 나다.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이드 일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은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런 한국인이 되겠다고 또 한 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